안녕하세요. 이웃집 요시입니다. 숲의 신전에 와 있는데 늑대한테 안대받았습니다. 양쩌네요. 하트 내놔. 하트 하나 주네요. 지금 지난번에 길을 못 찾고 헤매다가 지도를 하나 먹고 헤매다가 끝냈거든요. 일단 밖에 쪽은 도는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이쪽 왼쪽 방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. 그때 돌다가 못 찾아서 나간 거긴 한데 밖에도 딱히 더 이상 재능이 안 되거든요. 이런 방 아래 돌 같은 이라고 이렇게 안 맞아. 지난번에 이쪽으로 혹은 블록을 맞춰놔서 올라갈 수 있고요. 이쪽에서 문제였거든요. 딱 조금만 더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공간이 없어요. 땡기. 앞쪽도 진행이 안 되고 이쪽도 공간이 없고요. 보자. 여기 사다리가 숨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이걸 못 봤나 봐요. 그래픽도 그래픽이고 화면도 좀 조만조만 깨져서 요거는 화살로 쳐야 될 텐데 한번 폭샷으로 역시 될 리가 없죠. 여긴 뛰어내리는 것 같고 여기로 올라왔으니 여기 벽돌을 좀 다시 밀어보죠. 끝에 닿았고요. 어디야? 이제 올라가면 충분히 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밀어보죠. 또 화면이 깨지네요. 깨졌나 싶긴 합니다. 이 정도로 깨졌었나. 자 이제 또 위로 올라왔고요. 사다리가 있네. 마음에 안 드는 해골림들 이렇게 잘 피해. 또 안 맞아. 자, 한 마리 처치했고요. 더럽게 안 맞지만 잡긴 잡았습니다. 여기도 뭐 화살을 써야 되는 것 같고 열쇠 많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죠. 방이 좀 꼬여 있네요.
어지러워라. Listen. 위에서 내려오는 몬스터의 그림자를 조심하라고 하니 조심해야죠. 어, 여기 또 열쇠가. 들어왔습니다. 이렇게 잘 때려. 이렇게 하트가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. 때리면 될 것 같아요. 어, 발판이 내려왔습니다. 어, 두 마리 더 생겼네. 한번 더 뛰어라. 어, 한 대 더 때려야 되나? 죽을 것 같은데.
역시나 예상을. 뛰어넘지 못했네요. 한 마리 됐고 전부 못 버리는데 멍청한 해골님께서 계속 점프 공격만 해주셔서 살았습니다. 이따가 하트 가지러 요 아랫방 가면 되겠네요. 발판이 없었으면 그냥 떨어질 텐데. 오호, 요정의 활. 활을 얻었습니다. 하트는 안 나오고, 높이. 끝인가요? 항아리? 루피 해적왕인 줄 알겠어요. 앞뒤로 있네. 일단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활을 장비할게요. 지금 어차피 오카리나 안 쓰니까 오카리나 빼고 활로 하고요. 이따가 요정 잡을 거니까 그냥 세팅도 하고. 그리고 드디어 방패를 착용했습니다. 화살은 여기 올라와서 요 녀석에 대해 있을 때만 그림이 보였었던 것 같긴 한데 별 수 없네요. 그냥 써봐야지. 그냥 한 대씩 날려주면 될 것 같네요. 딱히 공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을 때려야 되는 거야.
잡았습니다. 불이 붙고 보물 상자가 나타났습니다. 화살은 주사주죠. 열쇠 하나 얻었고요. 열쇠도 두 개나 썼는데 하나가 나왔네. 이쪽 방으로 나가보겠습니다. 건너편인 것 같고요. 개인적으로 요정으로 보냈는데 안 나오시네요. 방법은 아까랑 비슷하게 대충 요점에서 뒤에 있는 녀석이 있을 때 있는데 순서가 똑같네요. 내려가 보죠. 뭐 이번에도 나왔다 없어졌다 나왔다 없어졌다 하면서 멍청한 짓을 할 테니 화살만 계속 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주목이 되면 더 편하니까 주목 상태에서 기다리죠. 실체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실체화를 안 하면 모델이니까 확인해야 되겠지만 여기도 보물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좀 큰 게 나침반이 나올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이쪽은 안 가봤으니 여기로 나가보겠습니다. 어차피 뭐 구성은 비슷할 것 같아요. 몬스터의 그림자를 조심하라고 하네. 왜 안 내려가 이 자식아. 잡혔네. 입구로 돌아왔습니다. 늑대들 피해서 들어왔고요. 하트 내놔. 친절하신 거인님에게 하트를 하나 얻었습니다. 자, 이제 요정을 수급하러 윗방으로 올라가죠. 우선 그냥 기절시켜주고 넘어갈게요. 어차피 나갈 때 또 잡아야 되는데. 요정 나오셨으니 잡아주시고요. 원하는 바를 이뤘으니 버튼을 다른 걸로 바꿔주죠. 데크 열매 좀 써볼까요? 그나저나 다시 가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습니다.
이쪽에 좀 높은가? 문을 열어줄 거야? 잘못 선택했네요. 어쩔 수 없죠. 맹인의 기분으로 뛰어내렸으니까요. 자, 이번에는 왼쪽으로 아까 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사다리가 바로 보이네. 다행이에요.
때를 쳐주니 한번 외치면서 좀 빨리 한다고 터지니까 빨리 잡아줘. 쓸 일 있어요. 쓸 일 있으면 먹긴 하겠는데 없어요 지금까지는. 자, 좋다. 뭐 다리 같은 거 내려놓는 거 없나? 여기를 올라가고 싶어요. 사다리를 타고 다시 공간에 좀 쉬어놓죠. 반대평방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똑바로도 갈 수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. 일단 하트를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. 하나 리듬을 깨줬고요.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. 진짜 안 나오네. 여긴 나오겠죠? 뛰어내려. 좀 조심해야 될 게 손이 위에서 떨어질 텐데. 손이 떨어지기 전에 넘어왔습니다. 뭔지 모르겠는데. 안 되는데. 많이 아파하네. 사다리 없나? 아, 이 앞에 있군요. 지금 저 스위치를 건드려야 되는데 얼어있어요. 그 얘기는 이 불을 통해서 불을 붙여서 맞춰달라는 소리인데 타이밍을 놓쳤네요. 대충 이렇게 맞춰놓고 여기 그 손가락 모양의 몬스터가 나왔으면 짜증났을 텐데 다행히도 안 나왔습니다. 길이 똑바로 되고 있고요. 아닌가?
들렸네. 여기는 나가는 곳이 따로 없는 걸 보니까 들어왔던 곳으로 나가면 되나 봐. 점프. 오케이, 뒤틀려 있구요. 떨어지는 위치가 여기고, 아까 스위치 밟았던 데도 안전지대였던 것 같아요. 여기도 안전지대인데, 일단 끝까지 가보자. 어, 맞았네. 줬으면 좋겠는데 하트는 안 좋네요. 여기 초상화가 큰 게 있는 걸 보니 전투가 일어날 것 같은데, 전투 전에 항아리에서 하트를 하나 먹었습니다. 화살을 써야 되니까 아이템에서 화살이 나오네. 시간대로 못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지?
턱없이 부족하네. 이럴 때는 시간이 느려지는 노래를 쓰면 좋은데. 인프 늘어났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. 시간 떨어지는 노래가 있었나? 이제 한 마리 남았네요. 스네마 한 세 개쯤 주지 않을까요? 하이 주네요. 화살 이런. 가운데 뭐가 있네. 따로 맞진 않고 있는데 유래인 것 같아요. 일단 요정으로 먹으러 가자.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요정까지만 먹고 마실까 합니다. 자, 하트 회복했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